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에코 프로머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은 우리 주가는 이미 이 구간에서 바닥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최근 급등에 따라서는 뭐다? 우리 저항 라인. 그죠? 그리고 우리 블락딜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 조정이 나왔지만 우리 이 구간 9만 원 라인을 지금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현재의 주가 움직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리 그동안의 이 하락 추세는 끝이 났다. 우리 그동안 하락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 이제는 저점을 나와서 어떻게 우상향 추세로 주가를 돌릴 거다라는 말씀이었죠. 자, 결국은 우리 주가가 다이렉트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상승과 하락 이와 같은 변동성을 그리면서 우리 반등. 자, 우리 지난 급등 이후 한번더 저점을 확인하는, 한번더 저점을 확인하면서 쌍바닥을 다지는 이러한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최근에 우리 강하게 추세를 돌파했었던 구간,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추세 돌파, 바로 누가 샀습니까? 우리 연기금.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에서 강하게 조금 물량이 들어왔었죠. 최근에는 우리 연기금이 매도가 나와주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지지부진했고, 그런데 우리 최근에 보시면은 매도가 일단은 멈췄고, 그죠? 매도가 멈추고 다시 4,000주 매수, 그리고 900주 매도.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저점을 다졌다라는 거죠. 저점을 다지면서 우리 매물이 지난번 15만 주, 6만 주, 4만 주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흘러내렸지만 매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가도 하락을 멈추고 저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양봉 나오듯이 장 마감하고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지만 오늘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끝이 날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 이 구간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이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바닥을 다질 때 바닥을 저점을 잡는 구간 이렇게 봐서는 어디가 바닥인지 잘 모르지만 여기에 지표 하나를 추가하는 순간 그림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기 그림 하나가 생겼죠. 검은색 선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검은색 선. 이 구간에서는 제가 바닥이다라고, 바닥 저점 구간이다라고 바라보는 지표였죠. 여기에서 항상 주가는 반등이 강하게 계속해서 나와줬었고, 우리 이 구간까지 거의 다 내려왔는데, 자, 우리 9만 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이러한 구간이 바로 타점이다라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파란색, 지금 현재 이 파란색은 뭐다? 가매도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현재 파란색 구간에 진입이 됐고 여기에서는 결국은 빨간색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 특별히 반등 나오는 이슈, 재료 이러한 것들은 없지만 이러한 구간이 타점이 될수 있는 지표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우리 엔캠이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엔캠이 여기 검은색 선 여기까지 오면서 결국은 뭐다?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이 순간에서 제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반등 시그널 정확하게 우리 이번에도 이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갈 거다라고 다 미리 저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날도 미리 알려드렸는데 잠깐만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선생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우리 한선생 개인 채널 여기도 조금 구독해 주시면 조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엔캠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실시간 라이브 전략을 다 드렸고 폭락이다. 폭락 나오지만은 비상사태 반등 나올 타이밍에 대해서 그때 다 설명을 드렸고 그죠? 그날의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구분이 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지표 하나를 추가하면은 그림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 지표 하나를 추가를 했더니 여기 지금 아래에
검은색 선이 생겼죠. 이 검은색 선.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검은색 선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자, 우리 요 구간에서 정확하게 저점이 나왔었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그죠? 우리 엔캠 이렇게 최근에 급락이 나올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 우리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엔캠 최근에 주가가 내려와 주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이러한 순간들 어떻게 된다? 타점이다 라는 거죠. 타점. 여기에 대한 타점들 다 여러분들 대응 전략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엔캠 정확하게 우리 26일 날에 엔캠에 대한 전략을 드렸고 엔캠 26일 날 20만 8천원, 21만 2천원 요 구간에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 드렸습니다. 구의 다양한 종목들 다 전략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전략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타점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에코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 함께 전략을 드려요. 자, 우리 엔캠 그날 이 구간에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순간이었고 결국 우리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에코 프로머티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다 타점 잡아드렸고 여기까지 오다가 지금 현재 반등 구간인데 이 구간이 뭐가 된다 라고 했죠. 우리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그날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였죠. 그때가 5월 31일 날 우리 에코프로머티 75,000원에 매수 타이밍을 그때 다 잡아드렸었고 에코프로머티 등 다양한 종목들 우리 이벤트로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벤트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에코프로머티 75,000원, 이와 같은 전략들 5073-7491 에코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날 정확하게 5월 31일 이 저점 구간 타이밍 잡아드렸듯이 이 구간 또 타점이 오고 있다. 우리 이 타점, 이 타점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자, 우리 주가가 급등 나올 때에는 여기에서는 매도 구간이다 라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다 잡아드렸어요. 자, 우리 그날의 전략도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날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고점 신호다. 우리 저항 반드시 이 가격 찍으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매도해야 되는 위치까지도 다 잡아드렸어요. 자, 우리 그날의 영상 잠깐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 구간에 저항 라인을 지금 현재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 우리 지난번 여기 윗골이 달렸던 순간 이날 21선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윗골이가 달리면서 21선을 또 다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또 다시 자 우리 여기 21선은 저항 계속해서 우리 21선에 저항을 맞았지만 이번에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여기 지점 고점 이 구간에 저항 라인을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돌파 시에는 15만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5만원 라인은 어디다. 자, 우리 15만원은 바로 우리 신규 상장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고 우리 지지 라인을 형성했었던 이 구간들 자 우리 이 구간에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 내려올 때는 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급등하고 다시 내려올 때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작용돼야 될 위치들 자 이러한 구간들이 이제는 뭐다 주가가 올라오면은 이제는 저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항 이 구간 15만원 라인은 저항 라인이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지금 직전 13만원 라인도 자 그죠 우리 이렇게 저항 라인 이 저항 라인을 체크해 드리면서 매도 타이밍이다 라고 우리 고점 매도해야 된다 라고 우리 다 미리 항상 이렇게 알려드렸다 라는 거죠. 고점 신호다 라고 우리 여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해야 된다 라고 다 말씀을 드렸던 날이었어요. 자, 그날의 주가 위치가 바로 여기였어요. 우리 급등 나올 때 그죠 우리 10일날에 아, 깔끔하게 다시 이날이죠 이날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고점이 바로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렸던 그대로 그날 우리 6월 10일날에 135,000원에 매도하자 라고 우리 매도 타이밍 다 잡아드렸고 우리 매도하고 매수하고 다 전략을 드려요. 상단의 번호 5073-7491 에코라고 에코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자 우리 정확하게 우리 저점의 매수 타점과 고점의 매도 모든 전략을 다 함께 드렸고 지금 이 순간 또 뭐가 됐다라고 우리 이 구간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다시 한번 타점 우리 이 타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가가 다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 조정, 이 조정 구간 많이 지루합니다. 그죠? 많이 지루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탈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자, 이제는 다시 이 구간은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신규 공략 또는 고점에 물려 있다 이러신 분들은 추가도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조종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 조종관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도 이런 조종 구간에도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수익 나는 종목이 있다면 버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조금 버텨야 되는 구간인데, 자, 우리 이러한 구간에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제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종목도 함께 우리 드리고 있죠. 어떤 종목입니까? 단기 단타 종목. 단기 단타 종목도 제가 매일같이 조금 드리고 있어요. 자, 요거 이벤트이기도 한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죠. 참 아직까지 우리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조금 부탁을 드리면서 좋아요도 한 번씩 조금 부탁을 드려요.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가 바로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단기 단타 위주로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우리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 우리 직장인 분들 또는 현장에 있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빠르게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한방 크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한방 크게 먹을 우리 매집 히든 종목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요거 프로젝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히든 종목 어떠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대왕고래 매집 히든 종목. 자, 우리 대왕고래는 지금 12월까지 진행되는 우리 동해 유전 프로젝트이죠. 바로 여기에 대한 매집주, 이 히든 종목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못 먹어도 3배에서 5배, 크게는 10배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포항 관련해서 우리 영일만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대통령 한마디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영일만 쪽에 공장 보유한 회사 한국수철관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포항 쪽에 기해발전특구 지정 7조 7천억을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것은 뭡니까? 우리 영일만 결국은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앞으로도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자, 바로 우리 이 대왕고래 종목도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최근에 주가 움직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이 종목 포항 영일만 쪽에 항만을 운영하는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자, 우리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1차 매집이 강하게 이루어져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조정, 이 조정 3개월, 4개월 바닥을 다지면서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가 나와주는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간 거래량도 실리고, 자, 움직임 살펴볼게요. 최근에 움직임, 우리 이 구간 대량 거래 급등하고 음봉 조정, 이 구간이 바로 우리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 최근 지난주만 해도 이 구간 계속해서 주가가 안 내려와요. 왜? 신고가 돌파 이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 우리 여전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 우리 함께 매집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우리 이 종목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에코 히든이라고 에코 히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종목도 함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왕고래 히든 종목입니다. 대왕고래 히든 이 매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배 5배 기대, 많게는 10배도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 에코 히든 요렇게 네 글자 5073-7491 에코 히든이라고 요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우리 한방 크게 먹자라는 종목이죠. 하지만 우리 이 구간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 우리 급등주 위주의 뭡니까? 단기 단타 위주로 빠르게 수익 날 종목 월급 프로젝트.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는 어떠한 건지 다시 한번 요거 자세하게 단기 단타 위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자, 뭐라고 했죠? 우리 단기 종목, 단타 종목 위주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투자는 이제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우리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빠른 신청 부탁드리고, 재능 기부예요. 재능 기부. 이 재능 기부가 뭐다?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이 타점들을 다 여러분 무료로 알려드려요. 이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숫자로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88번 월급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단기 종목, 단타 종목 이렇게 빠르게 보내드리면서, 자, 우리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만큼 대응도 빠르게 잘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문자 매일같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최근에 보내드렸던 거 보면은 우리 26일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렇게 보내드렸고, 또 대한전선, 또 대원전선, 대한전선 우리 계속해서 연일 보내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이오블로우, HLB, 동양철관 우리 이런 종목들 다 한 번씩 빠르게 살펴볼 겁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을 들여서 결국은 차곡차곡 월급 수익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종목들 6월달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들였고 차곡차곡 쌓인 수익이 결국은 지금 500%, 480%예요. 자, 요거 아직까지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수익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자, 우리 대한전선, 대원전선 계속 들었던 종목들, 자, 지금 현재 차트 한번 보면서 주가를 살펴본다면, 자, 우리 보세요. 대한전선 우리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17,28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대원전선도 보세요. 최근에 우리 공략을 계속 들여서 이렇게나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10% 가까이 4,775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바로 이와 같은 종목들 우리 지금 현재 매도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4,770원까지 급등을 했었고 대한전선은 17,280원까지 자, 각각의 지금 현재 우리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수익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28%, 10% 가까이. 자,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해서 28%면 28만원 수익, 우리 9.7%, 그러면 10만원 수익. 자, 오늘 하루만 매도해도 38만원의 수익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드렸던 종목들인데, 자, 결국 우리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500%가 넘는 수익이 달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521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200만원씩 공략을 했으면 1000만원 이상의 수익, 500만원일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금액, 바로 우리 2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러한 금액이 결국은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차곡차곡 수익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월급보다도 우리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이 훨씬 더 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월급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급 프로젝트 빠르게 여기 상단의 번호로 88번이라고 월급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자, 우리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문자가 안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문자 여러분들 문자가 잘 안 가는 경우 뭐다? 우리 스팸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기도 하고 또 텔레그램에서도 전략을 드리기도 해요. 이것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리 최근에 동양철관 종목들 우리 6월 24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우리 동양철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또 수익을 안겨주었는데, 이 종목은 언제부터 우리 여기에서부터 공략을 계속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도 드렸고, 자,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동양철관 바로 20% 폭락하고 있을 때 매집이다 라고 초강력 매집 쓸어 담아라 당장 사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날의 영상 실시간 전략입니다. 우리 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우리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 이후 세워두다가 쏟아지면서 이 구간, 지금 현재 이 구간 우리 거래량 없이 눌림이 들어왔었죠. 자, 우리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왜? 자, 보세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왔지만 이 구간 뭐 할 수 있다?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 19%까지 하락했지만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이와 같은 전략 실시간 전략 함께 드리고 있어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88번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우리 실시간 전략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88번 실시간 88 실시간 라이브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렇게 실시간 전략들 그리고 문자도 다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문자 지난 6월 13일 날이었어요. 똑같이 1020원 1040원의 공략 의견을 드렸고, 또 다음날 14일 날에도 우리 1020원 1050원의 공략 의견을 드렸고,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모두 함께 다 전략을 드려요. 상단의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88번 월급 우리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했듯이, 자, 우리 이 구간 실시간으로 타이밍 타점 잡아드렸던 날 급등, 다음날 또 공략, 계속해서 우리 공략 또 급등, 이와 같은 수위 매일매일 다양하게 우리 전략을 드리면서 우리 문자를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아까 스팸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스팸 때문에 안 갈 때 결국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함께 다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우리 텔레그램 방 우리 다양한 정보랑 우리 타점 함께 다 잡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동양철관 우리 6월 13일 날 똑같이 우리 함께 타이밍을 잡아 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투자 정보 우리 여러가지 자료 많이 이렇게 다 올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무료로 다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하는 방법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가 있어요. 우리 더보기를 누르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누르시면 우리 여기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단 우리 구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독 여기 상단의 번호 5073-7491 꼭 구독해 주시고, 입장 승인 우리 구독자님 확인 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다시 한번 우리 문자로 다 함께 보내드렸던 종목 우리 이와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문자뿐만이 아니다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 88 실시간이라고, 그리고 문자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까지도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고, 88번이라고 월급 두 글자 우리 위와 같은 전략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책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 선물로 다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20년의 노하우가 담긴 한성생의 매매기법 바로 단타 매매기법입니다. 아직까지 90%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거 책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어요. 출판되면은 제가 선착순 100명에게 이 책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자, 이 책 선물 받는 방법 상단의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기법책 이렇게 남겨주시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100명에게도 이거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